강의 한잔 예진의 애티튜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애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한지 사내 강사 4년 후 지금 이제 6년 차 정도 됐고요. 총 기업 교육 강사로서의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처음 왜 이렇게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했냐면 저는 좀 성향적인 것도 좀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사내 강사를 딱 시작하는 시점부터 난 언젠가 10년 안에 나만의 강의 또는 내 이름 석자를 걸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라는 마음을 신입사원 때부터 되게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. 물론 회사가 되게 좋았고 또 안정적이면서 이렇게 따박따박 월급도 나오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좋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나만의 그 강의 또는 나의 이름 또는 나의 회사에 대한 그 로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 강사로 나오면서 그 로망들을 바로 실현했냐? 그렇진 않았어요. 되게 힘들었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야 되나? 할 정도로 많은 날들도 보냈었습니다. 하지만 그때 그냥 현실에 안주하거나 또 다시 도피하지 않고 저는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? 내가 어떤 게 부족하지? 어떤 걸 보완해야 되지? 라는 그런 개선점에 집중을 해서 제가 조금씩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이런 강사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월 1,000만 원 이상까지도 됐습니다. 사실 월 1,000이라고 하면 요새 뭐 그 이상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겠죠? 하지만 쉽지 않은 금액이에요. 제가 직장인일 때 생각해보면 월 1,000은 꿈에도 못 꾸고요. 월 500도 사실은 어렵죠. 뭐 진짜 신입 때는 딱 최저 금액에 맞춰서 세금 떼고 나면 200만 원대 후반, 중후반 이 정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도 그렇게 값지고 돈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점점 저의 노하우들이 쌓이고 저의 고객들이 많아지고 저도 이제 영업하는 스킬들이 늘어가고 강의도 많아지면서 제가 월에 1,000만 원 이상을 벌고요. 많게는 2,000만 원 이상 벌 때도 있어요. 여러분 근데 뭐 쟤 자랑하는 거 아니야? 지 자랑하네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랑하는 거 맞고요. 자랑도 맞지만 사실 제가 어떻게 또 1,000만 원까지 또는 그 이상 벌 수 있었나 복기를 해보면서 어떤 포인트들 또 어떤 게 작용을 했지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벌지 라는 거를 고민을 하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. 강의 한잔 예진의 애티튜드. 일단 저의 그래서 주요 수입 파이프라인이 뭔지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, 저는 아무래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강의가 거의 저의 주 수입원입니다. 근데 요새는 오프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가 정말 많죠. 온라인 강의가 저는 거의 80% 이상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제가 매일 거의 하루에 1개에서 3개 이상의 기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정말 저는 많이 하는 편이고 어쨌든 좀 제 몸이 힘들 때에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온 건 아니에요. 저는 제 유튜브나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증명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교육을 의뢰하고 싶은 그 담당자나 기업에서는 이제 코로나라서 우리 직원들한테 온라인 교육이 필요한데 아무한테나 온라인 교육 맡기면 괜히 또 돈만 날리거나 시간 아깝거나 또 쓴소리 듣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검증된 사람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담당자들이 저희 유튜브, 저희 블로그, 저희 인스타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또 클래스 101 같은 클래스도 열었잖아요. 거기에도 온라인 강사대기라는 것들도 만들었고 그런 강의를 통해서 연락 주시는 담당자들이나 기업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주 수입원이 지금은 이제 온라인 교육이 많고요. 오프라인 강의도 종종 있어요. 두 번째는요.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랑은 조금 다른 강의인데 녹화 강의라고 좀 다르게 구분을 했어요. 이것 또한 저도 좀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. 주기적으로 가는 업체들도 있고요. 자동차 브랜드에 필요한 이런 영상 강의 그런 강의는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찍어두고 그거를 몇 년 동안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강의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녹화 강의도 저의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꼭 강의가 아니더라도 강의 이후에 연결되는 현장 코칭 또는 현장 교육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. 특히 저는 CS 강의로 많이 하기 때문에 CS 교육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직원들이 교육을 기반으로 배웠던 걸 잘 발휘할 수 있는지 코칭은 직접 해드릴 수 있고 또 1대1로 밀착해서 코칭도 해드리고요. 컨설팅도 해드리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어떤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책자를 만든다거나
다양한 경험과 또 CS적인 지식들,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 회사에 맞게 또 그 회사의 고객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매뉴얼화 시키는 그런 매뉴얼 작업도 하나의 수입원이 됩니다.